국내 청소년의 17.1%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됐으며 특히 중학교 1학년이 가장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여성가족부가 전국 청소년 133만 1,44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를 한 결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중독 증상을 보이는 과의존 위험군이 작년보다 10.7% 증가한 17.1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.